없다. 우리가 입추에 의지가 없다. 이건 어떤 뜻으로 알고 있죠. 이러죠. 어떤 공간, 장소에 빽빽히 들어차 있다. 공간, 장소에 칠판 빽빽입니다. 빽빽이 들어차 있다. 그러니까 소위 발 하나 들여놓을 틈도 없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그 뒤에 길게 늘어선 이건 맞지 않는 것이에요. 되죠? 됐습니다. 우선 김승호의 지금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입니다. 소설인데 무친할 때 무자 있죠. 무자. 무자가 안개 무자예요. 지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. 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죠.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. 그것은 안개다.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에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. 침을 좀 길 때는 어떻게 한다? 내용이 좀 어려울 때는 역시 푹은 독해. 이게 내용일치처럼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. 이 생각해내는 것이니까 좀 어렵거든요.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. 됐죠? 결국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. 계속 꾸준히. 추론은요. 고지 곧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을 묻는 것이니까요.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용일치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순발리 있게 빨리 결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. 답은 4번이고요.